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의 중심인 구례동 신축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현장에 왔는데요. 도심권과 자연이 어우러져 상권도 누리고 편하게 이제 자연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현장 앞으로 왔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집을 한번 보러 들어갈 건데 이제 저도 여기 동네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데려왔는데요. 한번 이제 불러보도록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와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하는 저의 도우미. 오늘 같이 함께 집을 볼 건데요. 어떻게? 오늘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현장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전실이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바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집 내부를 오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주방이 보여요. 주방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은 3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2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좀 더 쾌적하면서 넓게 쓸 수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제 이렇게 두 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 냉동고 경우에 따라서 김치 냉장고까지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면 이제 수전이 있습니다. 수전이랑 이제 주방창도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거나 할 때 좀 더 쾌적하면서도 환기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미난 포인트가 위쪽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보통 주방에 있으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기 마련인데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화력 같은 걸 좀 쓰더라도 좀 덥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시면 이게 식기 세척기입니다. 식기 세척기도 이제 최신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면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이제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굉장히 넓고요.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 하더라도 여기에 테이블 좀 큰 거 두셔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에도 굉장히 시원하게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다용도실도 넓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 같은 걸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화장실에 이제 환기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샤워부스도 밤부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층은 다 끝났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근데 2층은 얘랑 같이 해서 좀 활기차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잘하는 노래 있지? 네! 그럼 한번 가보자.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3개가 있는 구조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 구조예요. 맨 먼저 여기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화장실부터 소개를 할게요. 화장실은 1층과 크게 뭐 다를 점은 없기 때문에 한번 싹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방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창문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문을 열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환기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시스템 이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장 같은 경우 이쪽으로 수납하면은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방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싹 해서 스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돌게 되면은
이제 방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방 같은 경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안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로 이제 3면이 이제 창문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이런 거는 진짜 뭐 말해 뭐해 솔직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제 쬐끄맣게 테라스 공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식물 같은 거 기르거나 할 때 이런 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안쪽을 왔고 안쪽 같은 경우는 원래 조명이 있어요. 근데 조명 같은 경우가 아직 시공이 공사가 안 됐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데 이제 여기에 거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대 역할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반신욕이나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층으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구조가 약간 꺾여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박공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지붕 모양을 그대로 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찌그러지긴 하는데 살짝만 구부리면은 이런 공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도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여기는 뭐 면적 자체는 거의 한 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평수 자체도 그렇게 좁지 않아서 침실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창고로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야외 테라스를 보러 나왔는데요. 야외 테라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톤치드가 막 팍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고 아 이거 아까부터 얘가 계속 움직이는 게 기분이 좋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에 있던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또 좋아한다는 점을 여기서 또 밝혀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좀 놀랄 부분이 이제 도심권이 가깝다고 제가 분명히 앞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길 건너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이 상권을 뭐 누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산속에 있으면 좀 외진 느낌도 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1층에 내려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집에 대해서는 모두 보신 거고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역까지는 마산역이랑 구례역이 가깝고요. 마산역 같은 경우는 1.3, 구례역은 1.6km,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도 이제 도보로 해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김포공항까지는 차량으로는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개인 주차장이 두 대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도 주차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41평형부터 51평형까지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못 보여드린 이제 구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가 900m로 차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보실 거는 이제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한 90평 정도 나오고요. 테라스나 이런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시죠. 아, 지금까지 김포 구례동 타운하우스 현장이었고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저희 이제 상단에 있는 이제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면은 이제 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